안녕. 안녕하세요, 네. 오빠. 같이 시작해, 이렇게? 왜 왔어, 그러니까? 뭐가 궁금한? 뭐가 문제 있어? 아, 궁금한 건 아니고 그냥 놀러 온 거잖아요. 변호사 불러? 변호사는 왜? 몰라. 아니, 저기 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. 아니. 그냥 뭐 좀 여쭤보려고요. 얼마든지. 제가 어느 회사 가면 좋을까요? 우리 회사는 우리만 하는 거라. 우리만도 벅차. 내 코가 섞여가지고. 차마 너한테 이쪽으로 오라는 말은 못 하겠고. 그렇지. 어디 갈지 모르겠으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. 괜찮다. 이번에 새로 하는 거 있던데. 나나서 2위를 해. 꼭 2위를. 너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? 아직 없어요. 혼자 하시니까 어떠세요, 오빠? 혼자는 아니야, 세 명이라. 셋이. 혼자 했으면. 혼자 했으면 벌써 나. 독립하시니까 어떠세요? 은퇴했지, 혼자 했으면. 독립하니까? 네. 사실 똑같아, 우리는.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. 뭐 몇 개 있어, 나는. 전자세금 계산서 때는 뭐 알겠지. 이하이의 능력치면 근데 너의 재능이면 솔직히 미국 레이블이랑도 뭔가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나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. 아니야, 너 영어로 노래 너무 잘해. 너가 영어로 노래 부른 것들 사람들이 듣고 다 거의 다 이 친구는 누구냐고 막 물어봐, 나한테. 아, 너 기억나? 그때 한예 회사가 너한테 관심 보였었어. 우리 그때, 아니 우리 다 같이 그때 봄뮤직 송캠 한 다음에 체포프 그 사장이잖아. 좋다고 한 거죠. 너 그때 데킬라 많이 먹고 갑자기 루프탑에서 춤추고 있을 때 그때. 아, 그랬어? JYP 어때? JYP? JYP 괜찮다. JYP 그다음에 SM. BKT. JYP SM BKT 이렇게 다. BKT 좋다. 1년씩. 그런 다음에 채비네. 야 그런 사람 없어. 우와 괜찮다. 그다음에 채비 내는 거. 모든 회사를 다 경험해봤는데 모든 4대 기획사를 다 이렇게 비교 분석도 하고. 야 그거 베스트셀러 되겠다. 바이블이네 바이블. 아이돌 준비하는 애들한테. 그지. 소송 걸릴 수도 있고. 난 솔직히 얘기하면 AUNG는 반대야. 약간 배 아파. 아니 그니까 거의 다 굳이 AUMG. 그니까 그 김수혁이라는 애 있잖아, 펌킨. 아 정말 나랑 원룸에서 같이 이렇게 거실에서 여섯 명이서 잘 때가 엊그제 같은데. AMG 빼고 어디든 좋아.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네요. 아니, 우리한테 안 좋은 거지. 워낙 친하니까. 질문을 좀 할게요. 제 노래 오빠 들어봤잖아요. I love it. 진짜 여태까지 그냥 새로운 모습. 이제 그래도 똑같은 하이지만 약간 다음 단계. 아니 빨리 나오면 좋겠어. 어떨 것 같아?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 것 같아? 오빠 듣고 뭔가 오빠가 생각한 거. 팬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새로운 분들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냥 한국에서 없는 사운드, 없는 소리, 없는 느낌? 바이브랑 에너지? 다행이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오빠? 어디 가면 좋겠다? 한지 아니면 하이를 진짜 감동을 할 수 있는 회사를 가는 감당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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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하이의 모든 여태까지 해놓은 이런 아 감당? 그럼 감당이다. 아 커버 약간 핸들링을 할 수 있는 하이의 음악 하이가 하고 싶은 그 음악 색깔을 제대로 살리고 제대로 마케팅이랑 프로모션이랑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아티스트들이 있으면 호흡이랑 팀워크가 맞아 약간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좋으니까 친해지고 막 그럴 수 있어. 뭐 그래서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다고? 다이어트를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음반 준비하면서 맞아 오빠도 앨범 준비했잖아요. 지금 제 음반 준비하면서 하이 거 만들고 있습니다. 에이 하이 거 그게 오늘 올해 큰 프로젝트 두 개입니다. 아. 몇 곡을 하는데요? 지금 말해서 네 세 곡 지금 하고 있는데 세 곡 그 시간이 좀 내가 이거 내 거 끝나느라 좀 걸려서 맞아. 이제
내가 하이한테도 이번 주? 아, 이번 주 지나고 요거 요거 다 지나고 뭔가 지나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좀 정리하는 시간이야. 할 게 너무 많아. 맞아. 맞아요. 너무 많아. 진짜 힘들어. 내가 다 해야 돼. 맞아. 맞아. 혼자 다 해야 되니까 할 게 많아. 우리 다 혼자 네, 완전 혼자 다 끝나고 나서 결과물에 진짜 뿌듯하잖아. 맞아. 다 했으니까 최선은 다 하고. 오빠 제가 회사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? 회사요? 네. 제가 안 그래도 거. 회사 지금 찰러. 생각하면서 좀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투자 끊을 수 있는데 다 해서 그걸 다 계약금으로 드릴게요. 괜찮은데요 오빠? 제가 운전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. 어딜 가도 우리 회사였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했던 그 회사는 참 좋지 않을까. 그 회사에게 참 어디 가면 좋을까 처녀가? 나는